마찬가지로 동호인분들이나 선수들이나 어려워하는 높은 볼 처리, 백핸드, 뭐 원핸드나 투핸드, 백핸드 높은 볼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포핸드는 백핸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백핸드를 해보시고 그리고 포핸드도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볼을 칠 때 거의 대부분 라켓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라켓이 땅과 수평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으라고 하세요. 공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쳐야 되지, 이렇게 해서 스핀을 이렇게 걸어야지, 뭐 낮은 볼도 여기에서 걸어서 이렇게 가니까 높은 볼도 여기에서 수평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봐야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위에 있는 볼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자꾸 이렇게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공을 이렇게 내리면서 쳐야지 하시는데, 이렇게 치면은 거의 다 네트로 가든지 아니면 똑같이 너무 스핀이 많이 걸려서 짧든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부분 공을 칠 때 그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하시는데, 이거를 하실 때 높은 볼은 똑같이 백스윙을 어느 정도 높아야죠. 높게 한 다음에 라켓이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내린 다음에 라켓이 수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을 맞힐 때 약간 그 각도가 한 45도 각도에서 맞은 다음에 여기에서 내리거나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45도에서 옆으로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을 왼쪽에서, 라켓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친다는 느낌을 하시면은 공이 뜨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으면서 거의 수직으로 가요. 이렇게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맞았을 때 이 공이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감기는 느낌보다는 공이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더 많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감느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감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옆으로. 자, 높은 공을 옆으로. 자, 옆으로 감아야 돼요. 이번에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각도에서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보세요. 전에 쳤던 로브와는 달리 로브는 아주 위로 많이 올라가고, 이 볼은 상대방이 높게 쳤을 때 나는 로브로 치고 싶지 않을 때, 나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를 치고 싶을 때 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높게 오는 공을 옆으로 가면은, 특히 복식을 할 때 크로스코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면은 공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에드코트에 서 계신 분들도 크로스코트로 잘 보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걸 이렇게 위로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땡겨서 치든지 하시니까 네트로 걸리든지, 아니면은 뭐 로브를 이쪽으로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전위에 있는 다운드라인으로 띄울 수밖에 없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라켓이 옆으로 가고 있죠. 많이 가야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야지. 왼쪽으로 가다가 들어가서 땡기면 안 돼요. 아래로 땡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잘 가다가 갔겠지 해서 땡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치면은 또 네트로 가거나 아니면은 공이 짧아져요. 뒤에서 맞으면은 옆으로 못 가요. 뒤에서 맞으면은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뒤에서 맞아서 이렇게 아래로 땡기거나 하시지. 그러니까 꼭 라켓이 앞에서 맞아야 돼요. 이렇게. 자, 만약에 저쪽으로 친다고 생각하면은, 자, 라켓이 앞에서 맞아서 라켓 끝이 위를 향하고 있을 때 공이 맞은 다음에 그 순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원핸드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원핸드 높은 공을 여기서 뭐 이렇게 손목을 써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땡겨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대로 못 치면은 이렇게 대서 다시 이렇게 높게 넘긴다든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똑같이 투핸드랑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맞는, 라켓이 수평으로 맞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라켓이 약간 서 있는 상태에서 약간 하늘을 봐야 돼요. 포인트 해야 돼요. 하늘을 포인트해서,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이
좀 더 높게 뛰어야 되겠다. 여기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뛰면은 스핀이 제대로 걸려요. 제대로 걸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스핀이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올 때, 여기서 맞아서 올 때 걸리는 거예요. 올 때 맞아서 이쪽으로 가면서 스핀이 걸리면서 공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아, 반대인가? 아, 이쪽으로. 자, 공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공이 튀기면은 더 크로스코트 쪽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투핸드 백핸드 높은 볼 그리고 원핸드 백핸드 높은 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다 나쁘다 뭐 더 설명해달라 하시면은 제가 비디오를 또 다시 한번 찍든지 아니면은 추가 설명을 제가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